오늘 저희가 족구 2회차입니다. 2회차인데 오늘 저희 또 방송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족구 스포츠웨어 바로 조이킥에서 족구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족구 네트랑 족구 공도 여러분들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족구를 또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족구 좋아하시는 분들 조이킥 꼭 좀 예 이용 부탁드릴게요. 이번 신상 족구화도 나왔기 때문에 자 조이킥 여러분들의 이런 후원과 이런 성원 이런 마음이 통해서 또 우리 조이킥에서 자 가방도 엄청 이쁘네요. 조이킥 신상입니다 여러분. 자 족구화는 여기가 이렇게 잘 찰 수 있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또 이렇게 자 바로 신어 볼게요. 이쁘죠 여러분. 자 족구가 더욱더 잘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재밌는 족구를 가르쳐 주실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 1등과 감독 임상욱입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1등과의 우수비 김아름입니다. 박수! 1등과 공격수 장한빈입니다. 야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분들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감독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오늘은 또 훈련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체력 훈련 위주로 할 거고요. 체력 훈련? 네 체력 예. 훈련 끝난 다음에 이제 포지션배 기본기 다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체력 훈련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스텝 먼저 할 거예요. 스텝 네. 예. 스텝 먼저 10회씩 2세트 먼저 다 하고 10회씩 2세트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본 체력 훈련 들어갈게요. 예. 자 앞에 사람 보고 따라하면 돼요. 자 원 스텝 자 준비하면 기마 자세에서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인 다음에 그렇게 팔자로 다리 벌리면 옆으로 좌우 이동이 힘들어요. 11자로 네 해서 뒤꿈치 살짝 들어주고 이 자세가 기본 자세예요. 자 1세트 10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자세 잡고 일어나지 말고 자 바로 자 체력 훈련이니까 바로 2세트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어나지 말고, 바로, 발목 풀어주고. 자, 투 스텝 할게요. 자, 준비. 투 스텝 10회. 뒤꿈치 다 들고. 뒤꿈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덜 아홉 바로 자 바로 준비 자 10 투스텝 이제 투스텝 2세트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이게 준비 운동이라는 겁니다. 아직 체력 훈련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뭔 개
개소리야! 충분히 쉬셨고, 자 라인 맞추고 라인 자 줄 맞추고, 자 십자 스텝 10회 1세트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널! 아홉! 바로! 자, 준비, 준비! 자, 마지막! 십자! 10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이제 본 운동 해요, 체력 훈련. 아, 이제? 네. 이제 체력 훈련 앞서서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쪽 라인으로. 자, 저기 우리 같이 있는 데까지 근력 질주로. 처음에 그냥 뛰고 오고 두 번째 전력 질주, 세 번째 전력 질주 이렇게 해서 3세트만 할게요. A조 가볍게 조깅으로 출발! 조깅으로! 조깅으로! B조 출발! 자, C조 출발! 어쨌든 가볍게 자 A조 준비 전력 질주 자 A조 출발 전력 출발 빨리 빨리 자 C조 출발 오하 거품이 있다 마지막 마지막이네 이제 어떻게 하는가다만 알려드릴게요 예 스텝트는 스텝으로 뛰어갈 거예요 스텝으로 스텝으로 끝까지 뛰어갔다가 끝까지 오면 돼요 자 코치 터치하고 오시면 돼요 자 스텝 준비 A조 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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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늦다 빨리 찍고 그대로 자세 갖추고 더 자, B조 준비, 출발! 늦다! 좋아요! 찍고, 출발! 자, C조 준비, 출발! 더 빨리! 더 빨리, 꼴찌 스텝! 꼴찌! 자 반대로 보고 자 2세트 출발 B조 출발 자 C조 출발 아 좋아 어금니 깨물고 다친다 끝까지 스트레칭 하면 다 갈 거예요. 가면서 무릎 들어 올려주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가면서 일어서 자 B조도 출발 일어서
자, 시저도 출발! 천천히 다리 풀면서. 아! 야! 어이구!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족구는 짧은 공간에서 빨리 달리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력 질주가 필요한 거고, 또 좌우 앞뒤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텝을 하면서 앞으로 뛰고 옆으로 뛰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항상 다리 이 자세를 낮추고 해야 됩니다. 항상 자세를 낮추고 족구의 기본 자세는 낮추고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이거 스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하체 위주로 기본 훈련을 많이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다음 동작은, 다음 훈련은 깽발로 이제 외발로 가는 건데, 여기서 뛰어갖고 이렇게 가는 훈련을 할 거거든요. 이거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이제 하체 강화 때문에 하는 건데, 처음에 이게 부상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근력이 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한 번씩 해볼게요. 요건 짧게 할게요. 짧게. 예. 자, 오른발 먼저 할게요. 자, 에이저 준비 시작. 자, 삐져 준비. 자, 시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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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자, 에이저 왼발 먼저. 시작, 왼발. 자, 삐져 준비, 왼발로 시작. 자, 이거 숙였다가 차야 돼요, 발을. 예. 차서 굽혔다가 차야 돼. 아시겠죠? 예. 자, 준비 시작. 준비. 오른발 출발.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출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자, 모든 발 준비. 출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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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오른발 갔다가 오른발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그 팔이 동작을 해야 박자를 맞출 수 있어요. 자, 서로 달리기 준비 출발. 그렇죠. 고맙습니다. 출발. 아, 죽었다. 힘, 힘, 힘. 가자, 가자. 자, 준비 출발. 아, 죽여. 아, 싸움 아닙니까? 싸움 아닙니까? 싸움 아닙니까? 아유, 좋아요, 좋아, 좋아. 아. 자, 이제 반대로, 반대. 반대로 보고. 손가 밸런스 양쪽 다. 아, 허리, 허리. 출발. 맞아, 맞아. 아! 살려줘. 빨리! 준비, 출발! 아, 쉬야! 아! 아, 쉬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훈련이 남아있는데, 한 예. 가지 더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휘슬이 없어가지고. 아, 다행이다. 하기가 그래요. 이 상황에서. 그거는, 오늘은 여기 김근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코트 안에서 하는 거, 딱 한 가지. 자, 이제! 근데 이건 서바이벌이에요. 지면 계속 해야 돼. 끝날 때까지. 순간 왕복 달리기라고 여기 라인에서 출발. 라인 밟으면 안 되고 라인 뒤에서 출발. 라인만 건들면 돼요. 네. 찍고 오는 게 하나. 네. 여기서 이게 하나가. 네. 이거를 5회 할 건데 현착순 1, 2등만 빠지고 나머지 정렬. 이렇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둘, 마지막 두 명 빠진다. 강제. 자, 두 명 빠지고 네 명 바로 정렬. 가자, 주고 준비 출발. 더 빨리, 더 빨리 뛰다. 둘, 자, 두 명 빠지고 다시 한 명 정렬. 출발. 하지. 3회, 3회 꼴찌 잡아요. 꼴찌. 꼴찌, 꼴찌. 조밥이 힘 안 되나? 특전사 이것밖에 안 되나? 마지막!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5분간 휴식! 휴식!
야, 특전사 자존심 지키네. 안 눕네. 아, 맞나? 아이가. 와. 아, 비행기 타러 가야 돼, 이제. 야, 너무 좋습니다. 아. 다리가 다리가 몸무게를 못 버텨. 야, 땀도 나고. 다리가 몸무게를 못 버텨. 몇 시에요? 2시! 나이스! 오!